바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하균신 팬이거든요. 근데 저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그냥 캐릭터적인 거에서 궁금한 건데, 제가 본 두식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약속 바르고 또 머리도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극 중에서 태정이 마약을 숨기는 걸 먼저 알았잖아요. 시체를 옮기다가. 근데 그랬으면 충분히 태정한테 중간에 그 합의 보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 말을 먼저 그 태정이 그걸 발견하기 전에 너가 마약을 숨긴 거 아니까 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 장면을, 그 현장을 보지 않기 전에. 그럼 좀 더 뭔가 둘이 합의를 잘 되지 않았을까. 물론 스토리상 그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독님. 아, 제 질문 아닌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그 마약을 미리 발견을 했잖아요. 예. 그랬다면 이미 그걸로 딜을 좀 할 만큼 똑똑한 주식이 아니었을까. 예, 그 하루 동안에 바로예요. 그 마약을 발견한 게, 그 청소를 하고 이렇게 그 에프킬라 뿌리잖아요. 그때 발견한 거거든요. 그쯤에. 그래가지고 와서 바로 있어서 바로 딜을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영화를 한 지가 네다섯 번째 보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딱 초반에 이제 두식이 귤을 먹으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귤 이렇게 껍질 던지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왜 귤일까라는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영화를 볼 때마다. 왜 그게 귤일까? 왜 과일을 먹었을까? 왜 과일 중에 귤이었을까? 왜 귤 껍질은 애드립이었을까? 약간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 귤에 대한 게.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귤의 비밀에 대해서. 사실 시나리오에는 없던 거고요. 그날 이걸 어떻게, 저도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걸까 궁금해 했었는데, 일단 촬영 슛이 들어가기 전에, 그날 그 저희 촬영 현장에 오신 손님이 귤을 사오셨어요. 감독님이 굉장히 우연하게 그걸 보시고, 선배님 이거 귤을 들고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제의를 하셨고, 그래? 재밌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러다 저도 모르게 던졌어요. 그 장면이 엄청 역동적으로 찍히게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네 감독님이 한 분만 네 선택해 주실까요? 손 들어 주세요. 네. 아, 네. 네. 하시죠.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집을 지켜라 팬이기도 해서 황정민 배우님이랑 신하균 배우님 또 나오시는 거 보고 좀 현실에 순이랑 병구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혹시 노리고 캐스팅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그냥 잘 어울려서 캐스팅 하신 건지, 그리고 신하균 배우님은 오랜만에 같이 연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팬이었어요. 선배님 한다고 하셨을 때 바로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둘의 대화신을 영화 속에서 보고 싶다 했었고요. 그걸 노렸다는 노린 것 같아요. 둘의 대화신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누군가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했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 이후로는 같이 연기를 한 적이 없어서, 10여 년 전 영화니까. 사실 제가 연극할 때 저는 그 황정민 선배님의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뭐 동영 씨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그 밝은 기운에서 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좀 쉬어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그 있는 그 신이 얼마 안 되는데 그 황경민 선배님이 안 하셨으면 그런 기운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다음엔 더 이렇게 또 길게 만날 수 있는 작품 만나고 싶어요. 네. 다음에는 꼭 연인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질문. 네, 신하균 배우님께서 또 한 분. 네, 항상 가까운데 해결을 빨리 하시는. 영화 그 부천에서부터 잘 보고 있는데요. 부천에서부터요? 네, 그 개막작 때부터 네.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삐용삐용 울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구급차였는지 아니면 그 경찰차였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경찰차였다면 거기서 두식은 자수를 하러 갔을지 아니면은 그 걸 잡혀서 될지 왜냐면은 담배를 피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좀 그 저는 흡연자가 아니지만 보통 흡연자들은 담배 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한다고 들어가지고 생각 정리가 된 후에 그렇게 들려서 혹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가지고 하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감독님께는 그게 119 차였는지 아니면 112 차의 소리였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었네요. 속도를 좀 더 내지 않았을까요? 차 속도를. 바로 자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깊이는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그 잘 살았을 것 같지는 않고, 바로 그 자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한우기 등에 이렇게 다 엎혀져 있는 그런,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아픈. 아, 네.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체크됐습니다. 네. 아, 네. 또, 네. 진영 씨? 네, 선택. 이 두 분의 어떤 되게 극단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영화를 보는데 중간중간 되게 멀리서 이제 풍경 같은 걸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긴박한 상황에 이제 마음가짐이 긴박한데 되게 세상은 평화로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연출을 생각을 하시고 뭔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두식만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마음을 되게 졸이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연출을 된 건지. 세트가 많아서 DVD방 내부가 많아서 밖으로 갔을 땐 주로 좀 떨어져서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거의 압구정이고 그리고 그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약간 슬래시틱한 맛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이제 왜 그 가까이서 이렇게 DVD방 멀리서 찍으면서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 생각하시면서 연출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 말은 이제 개봉 뭐 준비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적절한 저희 영화 7호실에 오늘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뭐 이렇게 멘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10분도 그때 영화제였나? 여서 본 거 같은데 이 영화 너무 잘 봤고 일단 7호실은 그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나 조선족 알바생 뭐 건물, 강남 건물 얘기도 나오고 유기견도 나오고 또 뭐 비리경찰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감독님이 다음 차기작도 약간 비슷한 톤의 영화인지 뭐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뭐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다음 영화도 혹시 숫자가 들어가는 영화인지 제목에
궁금하고 그리고 또 두식의 그 전사는 많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태정은 그냥 대학생인데 왜 그 마약이라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태정의 전사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동영 씨가 맡으셨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생각났는데 그 동영 씨가 왔을 때만 그 유일하게 장사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가 혹시 그 치킨집에 갔을 때 치킨집이 유일하게 잘 되는 것도 좀 그건 좀 의도한 건지 그리고 그 치킨집 캐리어가 번호가 109번이었잖아요. 그것도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질문 드립니다. 예, 일단 부식 별명이 109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식 별명이요? 예. 109요? 예. 왜요? 그냥 충직한 그런 사람의 번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배님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뭐였죠? 다음 작품은 일단 제가 지금 지진을 맞고 나서 약간 멘탈 붕괴예요.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 혼자만 하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나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 예 그건 전에 시나리오 버전에서는 더 크게 있었어요. 한옥 시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장난인데 지금은 그런 뉘앙스만 있어서 왜냐면 이게 거북스러워할 수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뉘앙스만 주는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런 청춘물을 저는 좀 좋아해요. 일단 일은 많이 알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편지도 있고 막 가족들을 생각해서 돈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옥이는 별별 습니다. 그 영화적 공간이 이제 되게 한정적인데 예전에 그 중독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이 약간 비슷하다고 많이 느껴졌는데 그 두식 같은 경우도 그 중개인한테 이제 속아서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이제 거의 망해가는 방이잖아요. 그 망해져가는 DVD 방으로 이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 위치가 왜 압구정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압구정이 그 예전에 저는 태양은 없다나 뭐 이럴 때 한국 영화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빠글빠글하거든요. 근데 가장 몰락한 상권,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블랙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곳이 자영업자를 다루는데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DVD방 설정은 여기 DVD방이면 좀 영화에 대한 영화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영업자를 다룰 때 하고 사양사업이라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20, 30대 모두 추억이 좀 있는 첫사랑과든 뭐든 그런 게 누구한테 너 DVD방 가봤냐면 거의 다 한마디씩 하는 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중독 노래방은 이거 개봉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봤어요. 노래방이나 DVD방이나 이게 인테리어가 저희가 보니까 격자 타일을 썼더라고요. 그 바닥을. 근데 이게 격자 타일이 비싼 타일이에요. 세트를 지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민자 타일은 좀 싼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격자를 하는 거는 그 세트에 공을 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게 좀 후져 보이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꽤 긴 시간이었었는데 조금 아직도 궁금한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 댓글도 달아주면서 서로 이거에 대한 토론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영화 만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어떻게 또 이 영화 보시면 좋겠다. 또 혹은 아니면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영화라는 것이 네, 보는 분들의 취향대로 그리고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박한 사람들의 절실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영화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우리 사는 모습을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분 좋았고요. 이 일을 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게 정말 봐주셨으면 좋은 말 좀 많이 아니 한욱이 다 들어가서 이런 가게들은 한욱이 살아있는 한 다 장사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예. 네.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정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란을 깨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뭐 N차 관람 뭐 많이 자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한국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신선하다라는 지금 최근에 본 적 없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그런 생각 같은 걸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새로운 취향이기도 한 그런 영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다 점점점 보다 보면 좀 빠져드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 뭐 이미 뭐 네다섯 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계속 또 봐주시고 또 입소문도 또 내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그 영화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함께 또 해주신 자리해주신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께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이 야광 엽서는 다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받아가세요 꼭.